안녕하세요. 종근당에서 바이오의약품 제형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권상우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를 기회를 주신 JMP 관계자분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그 중에서도 항체나 일반 단백질 의약품 액상 제형을 개발할 때 JMP를 사용해서 어떻게 DOE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 JMP를 활용해서 DOE를 잘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 같은데요. 특정 사례 발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에 앞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항체나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제형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초의 물질은 유전자 변종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의약품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세포를 주성분인 단백질이 생성될 수 있도록 배양을 하게 됩니다. 배양된 배양액에서 의약품을 이제 수차례 정제를 거쳐 순수한 의약품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후 제형화를 거쳐서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일반적으로 냉동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원료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완제 의약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우선 얼려져 있던 원료 의약품을 해동을 하고 여과를 거쳐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계신 바이알이라든지 주사기 형태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충전된 제품을 가지고 또 다시 포장을 하게 되죠. 포장된 제품은 주로 이제 냉동 보관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환자한테 투여가 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운송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환자한테 전달되게 됩니다. 결국, 배양 정제, 이 이후의 단계, 그러니까 제형화부터 원료약품을 거쳐서 포장이 되고 운송돼서 환자한테 오기까지 의약품은 이제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됩니다. 단순 보시면 아시겠지만 냉장 의약품에서 바로 얼렸던 녹였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과를 거치면서 압력도 받게 되고, 포장 운송되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냉장 보관도 되고, 가끔 사람한테 오면서 온도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상온에서 투여해야 되니까 이제 바깥 상온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이런 각종 스트레스 계속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형을 연구함이라는 거는 배양 정지 이후에 환자에게까지 도달할 때까지 온갖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의약품의 품질을 유지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제형 개발의 목적은 제조, 환자께까지 품질을 유지, 그러니까 즉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1차 목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두 번째로 환자에게 도달하는 최종 형태를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혹은 의약품을 투여하는 의료 관계자분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 제형 연구에서는 사전에 투여 경로라든지 형태, 사용 기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잡게 되고요. 목표를 잡게 되고 이제 이를 달성할 수 있게 첨가제 조성, pH 주성분 농도 등을 제형 연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제형 연구를 위해서는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품질, 저희는 구조를 Y팩터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X팩터를 고민하는 것부터 출발하게 될 겁니다. 특히 JMP 유저분들이라면 DOE를 하기 앞서 어떤 X를 가지고 어떤 Y에 영향을 보는 건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형제 측면에서 중요한 인재는 제가 PC본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제형 연구를 하면 주로 여기 보이시는 첨가제 농도, 그좀더 나아가면 이제 주성분의 농도, 이런 부분을 인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형 연구에서는 특별한 장치를 거쳐서 품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특정 환경이라든지 스트레스 조건에 따라서 품질이 자연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제 시간이라는 인자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시간이 길면 품질이 많이 바뀔 거고요. 시간이 짧으면 품질 변화가 적게 됩니다. 즉, 시간이나 스트레스 역시 중요한 X팩트로 작용을 하고, 그럼 결국 이 부분에서는 앞선 제형 연구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첨가제의 형태나 뭐 농도, 이 부분을 제형 연구에서 메인 팩트로 보게 될 거고요. 또 중요한 것으로 해서 스트레스 조건이나 시간 역시 중요한 팩터로 해서 다음 연구를 DO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앞서 보였던 범위도 굉장히 방대한 범위입니다. 보시는 편은 제가 한 2021년까지 FDA 승인된 한체 의약품에 포함된 첨가제 빈도를 FDA에서 뭐 뽑아낸 결과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항체 의약품이라든지 뭐 이중항체든 뭐 단백질 의약품이든 대부분의 의약품 처성은 API에다가 버퍼, pH를 전하는 버퍼, 그리고 등장화제, 등장성을 유지시키는 등장화제라든지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안정화제, 그리고 이제 계면활성제, 보통 이런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최소한 주성분 외에 여기 세 가지 첨가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버퍼까지 포함이 되면 주성분 포함해서 한 다섯 가지가 기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성분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펙턴트만 하더라도 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위에 요세 그룹일 거고요. 버퍼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다양한 빈도로 사용하는데, 특히 항체 의약품 쪽에서는 히스티딘이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등장화제라든지 뭐 안정화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통적으로 뭐 슈크로즈라든지 뭐 NaCl 요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최근에 이제 나온 제형들 같은 경우에는 테릴로즈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밀라산 종류도 꽤 많이 사용되는데 항체 의약품 중에서는 특히 알지닌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조합까지 모두 다 고려하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 굉장히 불가능한 거고요. 아무리 DOE가 강력하도 하나 이 모든 조합을 다 확인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각 그룹별로 오펫이나 뭐 DOE를 통해서 이 첨가제의 종류를 어떤 종류를 할 것인가 정하는 스크린 연구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진행하는 연구는 뭐 회사마다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 따른 시야로마다 접근하는 순서와 고려하는 성분들이 다르고요. 이제 각자 가진 제형 계열 플랫폼에 따라서 스크린이 연구가 달라집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스크린 연구를 통해서 결국 첨가제 조성을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는 이런 최적화를 생략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최적화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제형 연구에 있어서 좀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까지 오면 아마 어떤 품질을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인자를 DOE로 확인해야 될지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제 경우사 일반적인 항체 유래 의약품이라면 기본적으로 pH, API 농도, 버퍼, 등장화제 혹은 안정화제, 그리고 계면활성제. 이렇게 최소 5개 인자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추가 안정화제라든지 뭐 항산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최적화 모델에 맞게 JNP에서 이제 디옵티멀 디자인, 디옵티멀을 통한 디옵티멀 커스텀 디자인으로 설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모델에서는 주요 과는 뿐만 아니라 각 인자별 인터랙션이라든지 이제 2차 교호 작용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결국 일반적인 RS 모델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RSM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표는 제가 간단하게 커스텀 디자인과 고전적인 최적화 디자인인 뭐 RSM이나 뭐 박스 방켓 디자인을 필요한 실험 수를 비교해 본 건데요. 인자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스텀 디자인이 압도적으로 필요한 런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실험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정보량과 정확도는 당연히 런수가 더 많은 뭐 RSM 뭐 이런 부분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커스텀 디자인도 원하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은 런수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런수로 최대한의 목표하고자 하는 최소 수준의 정보량을 가짐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조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현업에서는 많이 공감하실 건데요. 이제 최근 이제 바이오웨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점중 하나가 바로 개발 일정을 얼마나 빨리 당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형 같은 경우에는 배양 정제가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어야 제형 연구가 가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료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양 정제 공정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제형 연구 좀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는 언제 임상 들어갈 거야? 그리고 언제 좀더 빨리 진행할 수 없어? 이런 질문들을 계속 연구소에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데요. 그러면 제형 연구는 거기다 제형 연구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크래스 조건에서 충분한 시간을 거쳐야 이제 품질을 바뀌게 되고 거기에 따라 시험 결과가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제형 연구를 할수 있는 최대 캐파가 뭐 런수로 봤을 때한 40회라 치면 팩터가 5개일 경우에는 뭐 RSM은 두 번을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커스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팩터가 7개라 하더라도 한 번의 실험, 한 세트의 실험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RSM 같은 경우에는 총 4번을 끊어서 해야 되겠죠. 한 번에 실험할 때 보통 한두 달씩 걸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실험하게 되면 뭐 RSM 같은 경우 하면 거의 8개월씩 걸리는 거죠. 두달 걸릴 거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커스텀 디자인이 파워풀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고민이 들죠. 그럼 시험 런수는 커스텀 디자인 같은 걸 레인지로 나오고 그러면 최대 그 시험 선수를 어떻게 해야 적절한 시험 런수를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뭐 플랫폼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QBD 컨설턴트인 이제 토마스 박사님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과거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식약처에서는 이제 바이오의약품 QBD 모델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토마스 박사님을 모시고 3년 동안 거의 매해 뭐 2박 3일 정도로 이제 QBD와 이제 그리고 JMP를 이용해서 QBD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침 그 기간 동안 과제 참여 기관에 속해 있어서요. 교육은 당연히 받았고, 또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별도로 직접 뭐한 2시간 정도? 매년 2시간 정도 이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표드린 내용도 대부분 그때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제 커스텀 디자인으로 최적할 때 적절한 런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워라든지 이제 프레딕션 베리언스 프로파일 혹은 이제 프레딕션 오브 디자인 스페이스 플롯 이렇게 세개 정도를 보고 결국 런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 시간 관계상 여기 레퍼런스를 기재해 놨으니까 여기를 확인하시면 그 개념이라든지 어떻게 런수를 최적화할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절한 런수로 커스텀 디자인 총선 24런이 도출되었고요. 그림과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적절한 분포로 총 5개를 100% 가지고 디옵티멀로 커스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에서 일반적인 항체나 단백질 의약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조건으로서 이제 한 40도에서 6주, 뭐 길게는 한 8주 정도 품질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최종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커스텀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고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각 시험 포인트별로 품질을 확인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주차, 제일 시작하자마자 전체 분석 한번 하고 2주차에 또 분석하고 4주차에 분석하고 6주차에 분석하고 이렇게 분석하게 된 거죠. 앞서 이제 총 24개 시료라고 했으니까 5 포인트라고 하면 총 120개의 분석을 한 거죠. 분석별로. 그럼 이걸 문제는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지?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보면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제가 생각하기 힘든 방법이죠. 그냥 시간별로 각각 다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시간을 모델링을 이렇게 시간별로 됐으면 그럼 이 중에서 최적화라든지 뭔가 결론을 낼때 어떤 모델을 써야 되지? 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쓰기에도 너무 복잡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좀더 심플하게
어차피 시간에 따라서 품질 변화는 점점 벌어질 거니 마지막 포인트를 쓰자. 아니면 혹은 그 적절한 특정 시점 포인트를 쓰자 라고 특정 하나만 진행하면 좀 간단해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 앞선 실험은 의미가 없는 실험일까요? 그럼 왜 했을까요? 혹은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때 결과가 항상 똑같은 결론을 낼수 있을지 없을지 개런티할 수 있을까요? 혹은 특정 포인트의 실험에서 우연찮게 실험 실호 하나가 튀었다면, 그런데 그게 뭐 아웃라인에서 못 잡을 만큼 벗어난 거라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결과를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험 연구 그리고 실제 제형 연구에서 이렇게 실제로 실험 다 해놓고 마지막 포인트만 쓴다거나 혹은 마지막 포인트 값에 여기 타임 제로를 빼가지고 여기 단차 그러니까 뭐 슬로프만을 특정 팩터로 해서 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솔직히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자라면 특히 저 같은 건 욕심이 나죠. 이 전체를 다 쓰고 싶은데 그래서 쓰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각 포인트를 독립적으로 모델하지 말고 모두 다 하나로서 모델링을 한다. 그 방법은 앞서 소개한 대로 시간을 그냥 변화의 변수로 취급하는 것이고요. 각 시간별로 별도의 모델 나눈 것도 아니고 시간별로 특정 포인트에 튀는 값을 확인해서 뭐 아웃라이어 처리한든지 해서 신뢰도를 좀 높일 수도 있고요. 좀더 풍부하면서 이 모든 특정 타임 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타임 포인트를 다 결과치에 다 넣고 모델을 하다 보니까 좀더 풍부해지고요. 결국 풍부하면서 신뢰도 높은 결과를 모델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분석을 하면 컴퓨터나 이제 소프트웨어한테 이제 시간이 변수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앞서 디자인했을 때도 시간이 변수라고 안 알려줬거든요. 물론 이제 디자인을 할 때부터 시간을 넣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실험 디자인을 하기에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이 방법이 좀더 심플한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정리하실 거예요. 각 시로별로, 시간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다. 이 눈에 바로 들어오니까요. 근데 컴퓨터는 이걸 잘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는 각 시간별로 어떤 샘플이 어떤 값을 가지고, 그 다음 시간대에는 어떤 값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애초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먼저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왼쪽 데이터가 필요하면 뭐 엑셀에 뭐 피벗 데이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JMP 비슷한 기능이 있을까 그걸 사용한다거나 해서 따로 보고용으로 정리를 하고 실제 데이터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게그 하나의 특정 예시고요. 이렇게 위에 총 24개런, 그 다음 24개런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은 0, 그 다음에 1, 요 부분 하나 추가를 해서 첫 번째, 제일 처음 결과 나오면 넣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시간 포인트만 다르고 결과만 달리 입력하는 식으로 이렇게 중첩돼서 쭉 데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이제 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JMP의 핏 모델로 가서 이제 컴퓨터한테 시간도 특히 이 시간도 하나의 변수다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 외에 시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 이펙트를 지정을 하고요. 시간도 똑같이 다른 변수들과 이제 인터랙션 그리고 공률 이체까지 있는 변수로 다 포함을 해서 이제 핏 세퍼레이틀리로 모델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델을 수행하는데 사실 품질 변수 중에서도 시간을 사실 변수로 꼭 넣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투압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품질이 안 바뀌는 품질 항목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항목을 통째로 이제 시간이 든요 부분 자체를 모두 다 제거를 하고 모델의 피부를 보면서 뭐 차근차근 빼거나 혹은 뭐 스텝바이저를 통해 가지고 최종 모델로 뭐 자동 조정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이제 삼투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인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알약 같은 경우에도 알약 하나에 뭐몇 그램이니까
특정 부용제가 많이 들어가면 다른 거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 이 믹스 디자인 하는 거 아니냐? 3톱도 막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목표한 게요 범위니까 요걸 맞추려면 다른 부용제가 들어가면 다른 부분도 적게만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믹스 디자인으로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3톱을 굳이 믹스 디자인으로 애초에 지정하지 않고 일반 디자인 애초에 변수로도 넣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아마 액상 제형이란 특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톱은 보통 260, 320 범위로 조정이 되는데 꼭그 부분을 만족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벗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걸 믹스 디자인을 넣게 되면 변수도 더 많아지고 해석도 솔직히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의문도 생기고 실제로 그냥 이거를 하나의 변수로서 체력 제형을 이제 찾아갈 때그 범위를 맞추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3톱을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Y 품질 팩트에 넣어서 모델링을 하고 있, 하,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모델링을 할때 이제 JMP에서 이제 최적 모델 최적화를 하게 되겠죠. 그럼 JMP에서 스텝바이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펙트 서머리에서 이제 실제 p밸류를 하나하나 가지고 빼면서 모델링을 최적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뭐 R스퀘어라든지 조정된 R스퀘어 뭐 혹은 아로바 테이블의 p밸류 뭐더 나아가서는 뭐 혹은 프레딕션 혹은 R스퀘어 혹은 또 레고피까지 또 보면서 최적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모델 최적화마다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고 회사마다 특정 룰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 품질은 어떻게 모델을 할지 설명드리면요. 대부분 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순도라든지 뭐 배리언츠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스트레스 따라서 변화하는 품질 항목들입니다. 사실 이 역시 앞선 그 3탭 때 보여드렸던 모델 최적화 방식에 동일합니다. 이때는 시간이 아마 가장 큰 팩터로서 영향성이 있는 팩터로서 제일 위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게 될 거고요. 밑에서부터 뭐 p밸류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룰에 따라서 조금씩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과 같이 하나하나하나 제거를 해 나가면서 모델을 구축하면 될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느 정도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R스퀘어도 꽤 높고요. 근데 막상 해보면 제형 연구에서 해보면 물론 다른 DOE 연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간혹 잔차나 모델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단절되는 것처럼 이상한 패턴을 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순도나 불순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좀 많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사실 모델링상 나오는 예측치가 마이너스인데 실제 순도는 0%가 가장 낮은 하지거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갭이 있는 거고요. 물론 모델을 이제 폴리노미널 모델로 저희는 사실 분석한 거랑 마찬가지지만 이게 아니라 뭐 특별한 뭐어 논리니어 모델 예를 들어서 뭐 익스포네셜이라든지 로지스티컬 뭐 모델을 사용 로지스티컬 커브라든지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y값이나 x값을 뭐 로그 변경을 한다거나 해서 좀더 적합한 모델로 찾아갈 방법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모든 연구원들이 이런 통계적 조사장에 능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복잡하고 고민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최적화에는. 그래서 저는 이대로도 충분한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배웠을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대신에 이렇게 마이너스 예측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역이나 혹은 그 공정이 가지는 잠재력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남은 부분은 이제 프로파일러를 통한 최적점을 찾는 거죠. 뭐 이까지 오면 대부분 다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3톱 같은 경우는 믹스 디자인으로 설계하지만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최적 범위 내에서 탐색으로도 설정이 가능한 것을 제가 같은 경우는 확인을 했고요. API 농도는 사실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무조건 품질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APN 농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APN 농도에 따라서 품질 변화를 실제 탐색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APN 농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제품의 목표나 약효에 따라서 사실 APN 농도는 결정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지점으로 그냥 제가 예상되는 농도, 뭐 만들고자 하는 농도로 락을 걸어놓고 최적화를 하면 될것 같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락을 안 걸면 무조건 0에 가장 변화치가 없는 절 초기 시점으로 맞춰질 건데, 뭐 가장 제일 마지막 끝단이나 만약에 적절한 직선상의 변화를 보이는 시점 등뭐 적절한 포인트로 락을 하고 최적화하면 되겠고요. 이후에도 이제 최적화 기능을 써서 자동으로 찾아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각 첨가제 용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조절을 해 나가면서 최적 대응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실내에서는 버퍼를 5에서 30mm까지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용례를 보면 5mm이면 버퍼링 효과가 좀 부족해서 보통 10mm 이상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10mm부터 30mm 이렇게 제한을 해서 최적화를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용제도 무조건 많이 실험한 만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사람한테 투여되었던 최대 함량이라든지, 그리고 독성이라든지 여러 걸 고려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제형을 최적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이 마지막 장이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어약품에서 제형은 제조부터 환자까지 어약품이 거치는 각종 스트레스와 시간으로부터 어약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전선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기본 인재수도 많고 각 시험 포인트마다 시험 결과가 중첩돼서 결과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JNP의 독자적인 시험 디자인인 커스텀 디자인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실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을 하나의 팩터로 간주해서 모델을 구축하면 정확도도 높고 해석하기 간단한 예측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JNP가 일반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이제 DOE를 설계하고 또 해석하면서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좀 쉽게 할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이제 제형의 최적화 영역에서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예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의 시간이 포함된 이제 안정성 연구 같은 경우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석에 적용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제 어약품 보관 조건에서 안정성을 보게 될 때, 앞서 말했던 최적화 디자인을 좀 응용을 하면 이제 뭐 로버스트니스 스터디, 포뮬레이션 로버스트니스 스터디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첨가제나 pH의 제형에 대해서 강건성 범위, 그리고 어디까지 조절해야 될지에 대한 관리 전략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형 외에 시험 포인트 혹은 뭐 특정 포인트 뭐 지점이 지저, 어, 특정 지점이 시험점 존재하는 여러 연구 결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저는 언제든지 관련된 논의를 환영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더 좋은 제안 혹은 제형뿐만 아니라 시험 결과를 논의하고 싶은 분은 만약에 있으시면 제 개인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같이 디스커션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좀더 서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저는 항상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